안녕하세요. 제리예요. 네, 오늘은 마이크로폰 프로페셔널 스탠드, 네, 수직 스탠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우선 이렇게 생겼고요. 앞쪽에 보면은 네, 휴대폰 거치대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수직으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에는 휴대폰 거치대 홀더가 있고요. 수직 스탠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마이크 스탠드 겸용으로 이렇게 뭐 옵션 같은 게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품들은 따로 들어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휴대폰 고정용으로만 구입을 한 건데요. 한번 언박싱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럼 박스 한번 뜯어볼게요. 자, 한번 구성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네, 무선 네,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고요. 네, 촬영 시에 할 수 있는 요거는 옵션인데 제가 옵션 추가해서 구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꽤 묵직해서 일단은 받침대, 이 고정 받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게는 꽤 많이 나가네요. 네, 이런 거 리뷰할 때 위쪽에서 이렇게 찍어서 하면은 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구매를 한 거고요. 자, 일단은 살짝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꺼내볼게요. 네, 한 손으로 꺼내려니까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네, 수직 거치대를 이용하면은 두 손이 자유롭게 네,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제 다음 촬영 때부터 활용을 해보려고 네,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중심 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XY자 축으로 되어 있는 거치대 나왔고요. 여기는 휴대폰 네, 끼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 뭐 가로 세로로 네, 둘 다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비어있는 상자 네, 없고요. 자, 상자는 일단 치우고 그러면은 하나씩 뽁뽁이도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뽁뽁이까지 제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휴대폰용으로만 휴대폰 거치용으로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과 이것을 먼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얘와 발판 이런 순으로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네, 휴대폰 거치 부분 세로 또는 가로에 있는 여기 구멍을 여기 있는 여기도 나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축에다가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켰고요. 이 부분은 약간 자유도 있게 돌아가는데요. 이 부분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좀 느슨하고 빡빡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서 어떻게 변형이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푸른 상태고요. 그러면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에 맞게 움직이고 나서 고정을 반대 왼쪽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고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탠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탠드는 보면은 중심에 이렇게 축이 있어요. 축이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느슨하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바닥 부분에 닿아서 네, 이러한 식으로 네, 원하는 각도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으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죠. 근데 이미지상에서는 이 뒷부분에 뭔가 좀 더 무게가 나가는 뭐 추 같은 게 달려 있었던 걸로 생각 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구매한 제품에는 네, 그게 전혀 없네요.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짝 내려놓고요. 네, 박스를 보면은 네, 보세요. 이렇게 뒤에 뭔가 이렇게 축 같은 게 손잡이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저한테 온 상품은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게 불량인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마이크 옵션에만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새로 따로 옵션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없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 네, 나사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탠드는 여기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길이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 받침대까지 모두 결합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거부터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것과 받침대 결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서 결합을 한 모습입니다. 꽤 묵직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휴대폰을 거치해서 이제 촬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돌려보면은 네,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위쪽 위아래 조절도 네, 이 축을 위아래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를 돌려서 이걸 길게 늘어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변형해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게 일단 늘어뜨렸고요. 그리고 늘릴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축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지금 가장 위쪽으로 올린 상태고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위에서 뭔가 물건을 리뷰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두 손이 자유로워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발판이 보이잖아요. 여기 발판, 검정색 발판이 보이는데 이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를 앞으로 좀 당겨 볼 거고요. 여기 축을 이용해 가지고 돌려서 앞쪽으로 당길 거고요. 그리고 너무 높게 떠 있어서 물건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아래쪽으로 네, 여기 있는 축을 이용해 가지고 조절해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이 축을 이용해서 네, 그냥 이 길이를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안 보여드린 거 요거와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얘 자체를 아래쪽으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에 있는 걸 당겨서 길게 늘려 볼게요. 네, 지금 이런 모양으로 조절을 한 상태고요. 네, 아래쪽으로 내렸죠. 그리고 앞쪽으로 좀 당겼습니다. 뒤쪽에 이걸 풀어서 얘 자체를 공 자체를 아래쪽으로 내렸고요. 이걸 풀어서 공을 앞쪽으로 당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좀 더 크게 보이고 낮아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걸려있던 받침대도 안 보이게 되죠. 받침대가 걸려있었는데 받침대도 네, 안 보여서 이건 자유롭게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너무 높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낮춰주고요. 이것도 지금은 가로 방향인데 세로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동 끝으로 여기 축을 이용해서
본 끝으로 얘를 올려줬고요.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얘를 조절해가지고 세로로 긴 봉을 내려가지고 짧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른 건 건드리지, 중간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여기 있는 걸 조절을 해서 볼을 한번 돌려줬고요. 볼을 돌려줘서 이렇게 세로로 가로 또는 세로로 이렇게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판은 안 보이게 되고요. 좀 더 가까이 물체를 촬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치되어 있는 폰은 갤럭시 노트 9이고 그 무게 정도를 견디는 봉의 위치는 대략 이 정도 남기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추 같은 게 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이게 누락인지 정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다르게 조절을 하면은 이런 식의 방법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여기에서 분리를 해서 이쪽에다가 세로축에다가 꽂아주고 저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아래쪽에 여기 이 부분으로 세워서 여기에다가 결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로로 결합했을 때 너무 빡빡하게 끼워가지고 지금 이거를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이거를 다시 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간은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조여주시고 너무 꽉 조이게 되면 저처럼 이걸 못 풀고 이쪽을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뒤쪽에 나사를 조절해가지고 조절해서 이걸 이렇게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쓰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조일 때 좀 조심해서 살살 풀 수 있도록 다음 사용 시에 풀 수 있도록 조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꽉 끼인 상태에서 제가 풀다 보니까 이걸 풀려고 했는데 안 풀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쇠 부분, 메탈 부분이 이런 식으로 다행히 결합되는 상품이라서 결합되는 부분이라서 문제는 없어 약간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약간의 본드 자국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떨어지지 말라고 결합을 해놓고 본드 칠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꽉 조여져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 쇠 부분이 이렇게 나사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검정색 부분과 이 휴대폰 거치대 부분 마운트라고 해야 될까요? 거치대 부분 할 때 너무 꽉 조이게 되면은 나중에 제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직 거치대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이거 블루투스는 연결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 셀카 모드 또는 이제 뭐 일반 카메라 뭐 찍을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직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멀리에서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리모컨도 같이 저는 구매를 해봤는데요. 많이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전지 넣고 촬영하면 된다고 여기 설명서에 써있거든요. 버튼 A, 온오프, 프론트, 이렇게 버튼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LED가 있고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블루투스 리모컨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또 촬영 셀카 같은 거 할 때는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꽉 껴가지고 빠지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네,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뺀 상태에서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 잡고 돌려주면은 네, 빠지게 됐습니다. 잡고 이쪽으로 네. 이렇게 돌리고 얘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밀면서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네, 빠지게 돼 있거든요. 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왕 뺀 김에 세로로 한번 이렇게 세워서 결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세로로 또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Your governor and you seal.